지역사회 생생하게 살아있는 결의다른 이야기 사생결 일단 지자체장 후보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는 왕이라고 합니다. 공무원의 보직과 승진을 마음대로 해요. 예산 편성, 각종 인허가, 소위 계약 산하단체 임명하죠. 지멋대로 한다. 지자체장이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기관 경고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단체장을 좀 비판할 수 있을 만한 김성진 의원님 같은 분. 시민단체의 역할, 언론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현직 지자체장이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두 번, 세 번 다 뽑아줍니다. 믿고 맡겨줬더니 그 일이나 저지르고. 물이 보이면 어떻지 않습니까? 경선과 공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사편에 따른 부작용이 이런 게 너무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만들어라. 민주당에서 임미애 도의원이 27년 만에 처음 여성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철우 지사에게도 유리한 입장이 이철우 도지사가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임미애 도의원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누구든 첫 패배자가 나오게 된다. 새로운 사람을 키워주질 않아요. 역시 단체장 선거는 인지도 싸움이다. 고관이 명관이다. 무투표 당선이 예상되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간접 선거제는 뭐? 간선제 한다고. 중앙의 부패한 권력이 지방의 권력까지도 다 장악하고 싶어 하는 의도를 유권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방 수령이 백성을 위해 있는가, 백성이 목민관을 위해 있는가.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많은 후보들이 이 근본적인 전제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